외국에서 약 10년 이상 사시다가 이제 부인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남자분으로서 미리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늦게 이제 부인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한 거는 부인하고 관계가 좋게 잘 지내겠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직장에서 생활은 어떻겠는가,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네. 때로는 이제 사주를 이래 감명을 할 때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빠른 시간 내에 즉석에서 감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석에서 감명을 할 때 쓰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충파해, 그죠? 형충파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 이 형이 아니죠, 그죠? 형, 충, 파, 해를 이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게 있죠. 공망. 공망을 쓰고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쉽게 쓸 수 있는 거. 12운성. 또 12신살. 또 쓸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쓰는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흐름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어떤 사고나 사건 사고가 생긴다든지 어떤 자기가 생활하는 데서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것을 찾는 거에서 살에서도 특히 개강살, 내가 최고다, 우두머리 살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강살이라는 거는 경진경술, 임진임술, 무진무술 뭐 이렇게 해서 여자에게 쓴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백호살. 개강살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 하고 자기가 늘 우두머리를 하려고 한다. 개가 우두머리 개자거든요. 경. 그래서 이게 북두칠성에서 제일 북극성 같은. 내가 늘 앞에 나서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에게 굽히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죠?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강살 몇 개 있다. 백호살도 있죠. 특히 일곱 개 정도 하잖아요. 갑진병술, 무진임술, 을미정축, 개축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주에 이게 들어있다.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백호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강살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이제 백호살이나 개강살도 이제 공망을 쓰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죠. 원진. 요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뭐 격각살이니 무슨 상문살, 조객살 이런 것들은 요즘 의술이 발달돼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좀 차이가 많죠. 내가 상당한다 해서 무조건 상당하지 않고 내가 뭐 그 조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문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가서 절하면 되는 거예요. 상문살은 뭐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딱 서 있는 데서 거꾸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데 상문이나 조객을 그래서 한꺼번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아요. 뭐 집에 상가집 간다. 요즘 같이 인구가 많고 아주 정보 통신이 잘 이렇게 발달돼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병원에 문병을 가는 일이 생기는 게 많겠다고 보는 게 되겠죠, 그죠? 뭐 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착착살이니 뭐 일이 막 쓰는데 또 하나 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도화 쓰는 게 있죠, 그죠? 도화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형충파에 집어넣고 공망 넣고 12운성이나 12신살을 하면 은 이거 다 12신살이나 12운성도 특히 12신살은 지지, 원래는 연지를 가지고 잡았죠. 그죠? 신자진 하면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우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일주를 가지고도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거는 각자의 단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판단을 하면 대부분 다 이 틀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12운성 같은 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갑목에 진토가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해묘미 삼합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갑목에서 해묘는 해묘미
묘, 진. 그러면 이거는 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와, 세가 되니까 해, 묘 다음에 진이니까 그러니까 왕 다음에 왕한 기운의 다음에는 아주 극강한 제왕의 그 기운에서 이렇게 세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다 잡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 술이라 하면은 아 해묘묘의 술이 앞에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양의 기운이 된다. 뭔가 힘을 기르는 그런 식이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당시 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해묘묘입니다. 이제 소위 목욕이라고 그러죠, 그죠? 목욕인데 이게 욕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욕한다. 애들을 모욕을 시켜서 밖을 내보낸다. 옷을 훌륭 벗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라 하면 됩니까? 유매너. 이 자수인데 이거는 모욕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간목이면은 미, 신, 해묘미 이렇게 너무 막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외우려면은 삼합이나 삼합에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죠? 어? 삼합에 거꾸로 보면 미, 신, 유 되니까, 제왕, 세, 병이다. 아, 이게 병이 들었다. 어? 이건 병이다. 이렇게 이제 막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병이 되니까 좀 약하다. 뭐 이렇게 해서 강약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뭐 개왕살 없고 백고살 없고 원진살이 있느냐? 그럼 원진살이 우리가 이제 원진하고 또 보면 뭐가 하나 있어요. 유사한 게 원진하고 비슷한 게 기문이 있죠. 그죠? 귀신이 문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원진도 크게 하면은 눈 부릅뜨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또 원진에는 입구가 들어간 원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입으로 막 이 풀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화를 내거나 같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으뜸이 되는 원칙 원리에서 막 남의 말 듣지 않고 쏴붙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오행의 입장에서 또 집어넣으면은 사실상 사주풀이가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 큰 틀에서 봤잖아.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의 틀이다, 그릇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그릇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주를 간단하게 5분 내지 10분 내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확률이 높은 통계라고도 얘기하고 하니까 확률이 높은 그런 상담이 되면은 더욱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점점 이 통변이 익혀지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통변도 배워야 되고 또 넉넉한 긴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내담자와 상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바로 아는 범위 내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좀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봉투에 넣어서 돈을 주든지 또는 금액이 10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되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지나보고 이것도 역시 한번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살피는 대로 이제는 쉽게 쉽게 가보자고요. 음양의 조화는 어떻습니까? 음양 조화. 음양 조화는 목하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 둘, 셋. 뭐 진토도 임모진에 들어가는데 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렇게 보면은 아, 목화가 네 개 정도. 그다음에 양 음은 자. 순음이라 그러죠. 그죠? 수. 이것도 금의 기운이 강하죠. 그죠? 수, 유. 그다음에 대수.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이 사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 그랬죠? 무난하다, 원만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투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음양이 조화를 있으니까 한쪽으로 튀어나가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쪽으로 튀어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양과 음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만 지나치게 강할 때는 커져 시작을 잘하고 시작을 하려고 자기가 앞으로 나서서 또는 자기 혼자 위에 나서서 뭐 길을 끌어올려고 하거나 혼자 막 무자비하게 확장을 하거나 펼치고 전개하고 자기 혼자 화내고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과 화로 또 구분을 하면은 또 분리가 돼요. 왜? 양 중에 양이 또 화니까. 그래서 양의 병화와 정화를
다시 병화중화를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면 돼요. 목화 목은 간목 을목으로 또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병화보다는 간목이 시작은 잘 하지만 펼치고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좀 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전진하죠, 막. 전진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 사람이 따라오든 못하든 맞지가 않을 때는. 자기 혼자 나간다. 그러니까 잘 나가면 뭐죠? 리드가 되죠, 그죠? 집안의 과장이 되고 장이 되고 어떤 조직의 수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은 우리가 오행을 구비하느냐 하면은 늘 얘기하듯이 오행을 온전하게 구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삶 자체가 원만하고 무난하고 뭐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편협됐다 또는 원만하게 됐다, 중화됐다 또는 오행을 구비했으니까 어떤 사고나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거나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운의 흐름에서도 극단적이거나 큰 변동 변화가 생겨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크게 재물로 손상을 입어서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운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오행 구비했다는 거 이렇게 되죠. 그죠? 목, 화, 토, 금, 수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 사람 그래도 뭐 살면서 원만하게 살아가겠다. 세 번째, 일간의 강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일간의 강약을 하는 이유는, 일간의 강약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비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의 역학이나 이런 명리도 오랜 기간을 걸쳐서 발전되고 개선되고 보완되고 또 거기에 더 추가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학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툭 꺼져서 튀어나온 학문이 아니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 일간의 강약을 주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적천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일간의 강약을 따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덕령, 덕지, 덕시, 덕령, 덕지, 덕시, 덕세. 그죠? 덕령은 뭐죠? 월주를 얻는 거, 덕령, 덕시는 뭐죠? 덕령, 덕지. 덕지는 일지를 얻는 거예요. 덕시는 시지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세는 다른 데, 이런 데서, 연에 있던 이런 데서 자기 세력을 얻는 것은 다. 그러면 덕령, 덕지, 덕세. 이렇게 할 때는, 아, 그게 많으면 강하다. 또 월령을 얻으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하나 있고, 왕상 휴수사라고 말을 하죠. 그죠? 왕상 휴수사에서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비겁이나 인성이 있을 때 이 일간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또 자기 계절을 만나도 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 사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보자고요. 월지를 덕한 것도 덕령하지도 않았고 덕시하지도 않았다. 덕지하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여기 그래도 덕시하는 거는 그래도 수생목이라서 정인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진토 속에 또 개수와 을목이 있다. 그죠? 을목과 개수. 그 다음에 간목, 개수.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약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좀 편약하다. 신약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약하다고 하는 걸 제가 왜 약간 편약하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냐면은 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제 분류를 여러 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치우쳐서 약간 약하다. 그 다음에 좀 태약하다. 좀 크게 약하다.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약하다. 이런 게 나오면 다음에 종격이라든지 뭐 종색격이나 뭐 종격이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내가 가종격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강한 것도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좀 약하다. 그렇다면 뭘 쓴다? 기본적으로 인성과 그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인성과 비급이다. 그죠? 자기한테 힘이 되는 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 찾아 산말리라 이렇게 용어를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용신을 찾는 거예요. 쉽게 보자, 쉽게. 응? 내가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아, 왕상 효소다됐냐, 월지 얻었느냐, 일지 얻었느냐,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가주면 좀 쉽겠죠. 물론, 12운성을 참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은 그럼 이래 됐다. 그러면 인성 비교해보면 이 사람에게는 좀 좋을 것이고, 거꾸로, 역으로 하면 뭐가 돼요? 식재관이 오면 어떻다? 이 사람이 힘이 빠진다.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빠진다. 그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뭐라 그랬죠? 사학의 일신이나 사흉신, 이제 그건 좀 있다 하고,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자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은 뭐가 있죠? 우리가 격국을 한번, 조후를 한번 살펴보자. 조후. 조후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고전에 대해서 얽매이다 보면은 못 읽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편하게. 제가 또 공부할 때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통변을, 여러분들이 10년을 배우면서도 난 통변을 하려고 하면은 말문이 막힌다. 왜 막히느냐? 패턴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통변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몰라도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통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 원리에 맞기 때문에 그 통변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수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음양이나 오행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천년, 이천년을 걸쳐서 그 정립되고 닦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화, 보편화,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를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수리학이다, 통계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런 용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조후는 보면은 6월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추울 때도 아니잖아요. 가을 날씨. 중추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그죠?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중간에 있다. 절기상으로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로가 딱 끼어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백로가 뭐냐면 하얀 이렇게 이슬이 맺히고 하는 걸 백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중간에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중추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이 되면 개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용어상,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되면 또 초추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조후는 이 가을이니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요건 가면서 이래 가보자고요. 좀 이따 제가 이제 갑목하고 요런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죠. 그 다음에 조후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후 다섯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늘 외워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간의 강양, 그 다음에 조후, 그 다음에 격을 따졌죠. 격. 우리는 또는 격이나 격국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격이나 격이나, 이거는 그대로 격식격자도 되지만은 이 자체가 품격도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 타고난 품격을 찾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다룬다? 우리 고전이라고 하는 자평진전 같은 데서 이제 다루는 거죠. 그죠? 그 격이라는 거, 그 월주를 가지고 다진다. 왜 월주를 중시하느냐?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습관이나 행동이나 학습, 배우는 거라든지 또 사고가 형성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린 시절에 걸쳐가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공부도, 기술도, 또 자기 재능도, 탤런트 다 그때 형성이 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월주를 아주 중시한다. 월주는 내 부모궁이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월주에서 바로 무엇이 되느냐. 자기가 살아가는 진로나 직업이나 자기 삶의 방향이 다 정해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격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격을 볼 때 뭔가 월주에서 격을 정할 때는 뭐를 한다? 기본적인 행태는 월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월지에 월간에 투관하면 소위 이 지장간이 투관하면 무엇이 된다?
그걸 격으로 한다. 가장 격이 좋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유금에서 나온 게 없어. 그 다음에 보다면 좌우묘인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왕지고 도하라 그러고 그 자기 기운이 가장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격으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저번에 이제 월주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걸 한번 간략하게 했죠. 그죠? 인신사에 있을 때 인신사의 지장간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잡는다. 또는 드러난 게 아니면은 월지 자체를 잡는다. 또 진술측미가 있을 때는 진술측미에 있는 그 자체가 위에 나온 것 기운이 지장간이 나오면 그걸 격으로 잡는다 하면서도 단 월지의 기운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강할 경우에는 월지 자체를 토가 되더라도 격으로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격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게 이제 격을 잡는 게 바로 십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또 정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다? 아, 이 사람은 정관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정관객을 이루니까 삶의 방식이 어떻다? 똑바르게 살라 한다. 어디 모나게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 이런 것을 발휘하기보다는 또 어떤 조직이나 관계, 조직이나 직업에서도 지휘명령계통이라든지 엄격한 지휘명령이라든지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런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좀 부드럽고 상하관계도 좋고 웃으면서도 지낼 수 있고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유금이니까 소위 금의 특성을 가더라도 이런 사람 어디로 가면 좋겠다? 금으로 가더라도 그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검찰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법원의 행정직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정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이 뭡니까? 또 정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격에서 말하는 사길신 사흉신 얘기하듯이 정인 정관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톡 튀어나와서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비록 간목이지만 뭔가 주변을 인식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또 공부도 어떻게 해요?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의학계통 같은 것도 조금은 특수하겠죠. 그죠? 러시아어를 한다든지 뭐 스페인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그런 것보다는 뭐 국어라든지 영어 가장 보편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또 이것도 인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수의 특성이 뭐가 있죠? 수의 특성으로 말하면은 우선 부드럽고 유연하다, 합리적이다, 뭐 이래 쭉 따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격을 정했는데 좀 이따가 나오는 이제 그 우리가 십성 분석을 할 때 한번 나가도록 하고 격은 그래서 정관격이다. 근데 또 정관격을 다르게 표현하려면 격에서도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상신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신이나 용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용신을 뭐로 잡는다? 이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나 비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관성인이죠. 그죠? 그래서 정관객인데 관인 상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서도 요즘은 학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내담자들이 기본적으로 대학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필요한 용어들을 써줄 때 그분들이 또 수용하죠. 그리고 워낙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명리와도 접하는 일반 대중들도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소리 하면은 핏이 웃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알고 늘 알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누가 얘기를 하면 툭툭 던져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인상생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리고 일간이 약하니까 어떡한다? 이게 뭐가 됐죠? 네, 이렇게 용신이나 희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본적인 것을 이걸 바탕으로 깔지 않고 가다 보면 용신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희신도 찾기가 어려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답이 나왔잖아요. 오행을 구별하고 있으면 어떻다 그랬죠? 웬만한 게 오더라도 어떤 다른 것이 오더라도 운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그죠? 큰 굴곡이 없다 했죠. 변화 변동이 덜하다.
그러면 거기 다 합의되든지 또는 거기 생해주든지 해서 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억지로 이것은 무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오행을 구비하고 잘 이렇게 생의 관계로 유지되면 어때요? 아, 장수하고 복이 많다 그러면 되잖아요. 무조건. 뭐 과거에는 장군을 해야 돼, 소위 말하면 그잖아요. 왕후장상이라 그랬잖아요. 왕후장상. 왕후장상이라는 게 왕이나 그죠? 왕의 부인 제후나 장군이나 이게 현대 재상들을 말하거든요. 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우리가 말 쓸 때 왕후장상이라, 황후장상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 쓰죠. 그죠? 황제, 왕인데는 왕후장상이라는데 또 황제라고도 하잖아요. 황제들이 황후나 장상들, 장군이고 재상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출세한 사람으로 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식상과 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격은 이렇게 됐다. 왜냐? 왕후장상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재물을 많이 가진, 돈을 잘 버는, 부를 잘 획득하는 사람도 대단한 권위와 명예를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권력이나 권위,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훌륭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는 지위나 명예, 그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연구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재성이 없다? 재성이 많아요. 왜? 많은 그 급여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식상의 시대다 이런 얘기도 이제 지냈다. 그러니까 식상과 흔히 우리가 그러죠, 그죠? 식상과 재성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식상과 재성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현대는 오성 다 필요해요. 오성 다. 예? 오성의 시대야. 오성의 시대. 우리가 식성과 재성을 말하고 있으면서 AI를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AI 들어봤죠? 그죠? 이전에는 뭡니까? IT죠. 그죠? 요거 가다가 BT 그랬죠. 그죠? 이 과거로 1700년대로 가면 뭐예요? 산업혁명이잖아요. 이 발전 단계를 보자고. 산업혁명에서부터 각각의 경제적인 변화가 생긴다. 철도 전기기관이 생긴다. 이렇게 가다가 전기가 생기면서 또 변화가 이루어진다. 전기를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그 다음에 우주 개발을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이 중에 식상이다, 재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연구 기획이라. 뭘 하느냐? 연구실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AI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들이 이거는 정보 기술이잖아요. 정보 기술이죠. 이거는 생명 기술이잖아요. 응? 생명 기술이다. 그러면 AI라는 것은 뭐까지 갔냐? 인공지능이는 내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건 식상이 아니잖아요. 식상이 재능이라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아니면 연구해서 다 그렇게 하려면 식상 다 오성이 필요 없겠죠.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죠? 각각의 특성에 따라 산다. 그러면 AI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가진 머리가 아니고 소위 컴퓨터라든지 다른 우리 이세돌과 싸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둑 두는 거.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걸로 가는 게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AI. 이렇게 막 발달돼 가는 시대에 식상이다, 재성이다 이런 얘기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뭐 그런 데 같은 데 독재자들 20년씩 막 하는데 그 권력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관을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돈이 없겠어요?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할 수도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격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살핀다 그랬죠? 격을 살핀 다음에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합충 보자. 근데 이게 이제 합충을 제가 이렇게 합충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아까 합충 형파라고도 그랬지
아, 그러니까 합충 형도 볼 수 있는데 형도 참고를 한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보자고. 형 해도 있지 그죠? 파도 있지 그죠? 그 이유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